번째는 메타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맥스트는 상한가 같고요. 네, 자이언트 맞습니다. 스텝 25% 급등, 유프렉스, 엠피, 스콘의 급등. 맞습니다. 네. 자, 어제 메타버스 디바이스 기기 몇 개 좀 알려드렸는데 오늘 수익 많이 보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메타버스는요, 지커버그의 이 무엇보다도 오라이언 공개와 함께 혁신의 아이콘으로 다시 우뚝선 모습과 함께 국내 시장도 그에 대한 화답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VR, AR, XR, 증강현실, 가상현실 쪽의 콘텐츠 기술주 중심으로 오늘도 강하게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종목을 찍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자, 맥스트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 상한가를 꽂을까 생각을 했는데 양 매도가 약간이 좀 나오고 있음으로써 오늘 현재 25% 움직이고 있는데 연초에 상승을 좀 많이 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반토막이 난 후에 하방에서 지금 오늘 자리를 좀 잡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매도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요. 오늘 상한가를 안착 못 시키고 현재 좀 밀리는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1시간 넘어가지고도 상한가를 못 붙이게 되면 그 기대감은 오후장에 좀 소멸되면서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내일 개파락에서 다시 한 번 더 공략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메타의 스마트 안경의 오라이언 공개와 함께 국내 AR 관련 종목들이 오늘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는 걸 조금 더 예측이 가능한 종목으로 보여드리고 있으니 니까요. 기술적 패턴에서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따라해 주시면 합니다. 자, 오늘보다도 오히려 더 내일 하단에서 좀 기다려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기술주 중에서요. 라운텍을 들고 왔습니다. 라운텍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따라오는 단봉의 캔들을 보시게 되면 무엇보다도 바닥을 먼저 형성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60일선, 20일선의 눌림목과 함께 어제 60일선 안착형 캔들 그리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외국인은 쌍끌이 매수, 기관은 오늘 3만 2천 개가 들어오면서 오늘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라운텍 같은 경우에는 메타의 오라이언 공개도 있지만은요, VFX 메타버스 기대감까지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나 확장 현실의 XR 디바이스용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개발 업체로서 대한민국에서 몇 없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나 오랫동안에 이 수주 좀 소식도 없고요. 그것보다도 지금 기업 실적 자체가 아직까지 부재하다 보니까 연일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바닥에서의 움직였을 때 트레이딩 관점은 가능하니까요. 어제는 디바이스 쪽의 이 장비주였다면 오늘은 기술주 중심으로 오늘 두 개의 종목 오늘보다도 오히려 더 내일에 매매가 좀 더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 참으시고요.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체크해 놓으시고 내일 음봉 공략뿐만 아니라 기술적 패턴에서 공략 준비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과 라운텍은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해운 물류 섹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그린로지 대한해운 펜오션 상승하고 있는데 그 캐나다 쪽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곡물 터미널이 가동을 좀 멈추고 있고 그리고 미국 동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힐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면서 동남부 항만 모두 지금 파업 위기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운임 상승 이거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거든요. 자, 네. 그것도 있고요. 중국 경기 부양 효과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지금 두 개 양수 겸장으로 재료가 모멘텀이 좀 시장에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물류 회원 쪽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질학적 리스크까지가 나온다 그러면 아시 완전히 이제 추가적인 급등이 좀 가능한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 오늘은 시장에 이 밸류 관점의 종목들이 조금 부재하다 보니까 모멘텀 플레이가 오늘 조금 더 가미된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STX 그린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요맘때 되면 물류 쪽에 움직이게 되면 아주 큰 퍼포먼스를 내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경기 이 미국의 항만 노조 파업 예고에 따른 운임 상승 기대감도 있고요. 특히나 홍해 사태의 미중 무역 분쟁의 해상 운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어제까지 또 BDI 지수
지수, 운임 지수가 이 지금 차상 최고가 전고점을 넘어선 걸 보게 되면 해운 운임 쪽의 관련 종목들이 연일 좀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STX 그린 로직스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개파락 호가 2개, 3개 정도 개파락 하락에 오늘 장중에 전반적으로 이 종목들이 잠깐 쉬어주는 동안에 STX 그린 로직스가 관통형 캔들을 좀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가 기준에서 9%대의 이 바디 양봉을 내게 되면 종가 주말에 사서 넘어가도 괜찮은 종목으로 STX 그린 로직스가 기술적으로 지금 잡히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점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항만파업의 미국의 공급망 위기, 해상 운임 종목들이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여지 중에서 그 중에서 제일 좀 여러분들이 자, 스윙 관점으로도 이제 롱플레이 스윙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은 KSS 해운입니다. 자, 가스성 케미칼 해운사의 총 33척으로 우리나라에 최다 보유한 종목이라고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초대형 가스 운반선으로 선반선이 15척을 보유한 글로벌 6위 회사가 우리나라의 KSS 해운입니다. 자, 그만큼 재무적이나 아니면 시장에 지금 가스, 천연가스 가격이 뭐 급등한다는 소식이 또 들리게 되면 자, KSS 해운이 자,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단에서요 행보를 하면서 골드크로스를 낸 다음에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우상향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9,700원 자리에서 전고점에서 매물 물량을 약간 바꾸는 있지만 5일선 이탈하지 않는 가격이라면 추세 우상향이 당분간 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다시 말해서 수급을 보면서 5일선 패턴의 매매를 자, 이 수익 관점에도 가능하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좀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매번 이 하단 부분에 보이게 되는 이 우리나라의 장막 관련 종목들뿐만 아니라 카테고리별 이 그 테마 업종들을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도요 이 시간만 활용하지 마시고요 보지 마시고요 직접 PC 모바일 모두 다 활용할 수 있게끔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밑에 QR 코드 나가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들어오셔가지고요 많이 활용해 보십시오. 주식은요 현황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지금 주도주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어느 쪽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 현황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 주식에 슬기로운 매매를 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걸 저희가 마키나우 3부에서 이데일리 스피인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그 해운 물류가 결국 이제 중국 쪽 호재도 받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알아보고 싶거든요. 사실 네. 오늘 중국에 대한 그 부양책 효과가 국내 증시에 여기저기 뻗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헝셩그룹이 12%, 뭐 컬러레이, 크리스탈 신소재, 윙이푸드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양봉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네. 기업을 좀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중국 기업 하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중국 기업 쳐다도 안 보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저도 오늘 이쪽 섹터를 가져온 이유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이데일리 증시 전강판, 이데일리 스핀의 증시 전강판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매번 좀 소개해드렸던 쪽이다 보니 지금 현재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다. 그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상장 기업 들로 인해 가지고 테마와 업종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만 시켜드리되 여러분들의 선택은 조금 신중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중국 기업 중에서는요 형성그룹이 있습니다. 형성그룹은 자 무엇보다도 이 봉제 완구, 플라스틱 완구, 아동복을 판매하는 자 이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제조 판매하는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그뿐만 아니라 완구 제품 그리고 중국의 여러 가지의 이 유아 상품들을 좀 판매 하고 제조 판매하는 회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자리를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이번에 경기 부양책이 있으니 자 기술적으로 오늘 며칠 동안 이제 급등을 내면서 패턴이 만들어질 뿐이지 만약에 중국 부양책이 다음 주에 우리나라의 응원 단장이라 볼 수 있는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추가적인 상승과 함께 관련 종목들의 밸류 관점에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면 이런 테마 종목들은 또 다시 한번 눌릴 수 있으니까요.
신중히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좀 그래도 그 중에서 뽑아본다면, 자,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자, 크리스탈 신소는 시가총액이 1,300억 정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중국의 합성 운모 신소재 기업입니다. 세계 합성 운모 플레이크 시장의 전 세계 1위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단가는 좀 많이 작기 때문에 시가총액 이렇게 작게 좀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중국 기업의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기업들의 이 거래량 터진 다음에 연일 좀 양봉을 좀 내고 있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는 있지만요, 추세적으로 어떻게 살아나는지 충분히 확인한 후에 단기적 근점으로만 보자라는 의견 보도록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얘기 들으니까 예. 오늘 본 기사가 딱 떠오르는데 예. 그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가 네. 2분기에 중국의 이 빅테크 기업들을 막 사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정말 감이 잘 맞았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이제 중국 기업을 보게 될 때가 온 건가 드디어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분이 매번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네. 좀 더 틀릴 때도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2분기에는 네. 어쨌든 다 맞기 때문에 네, 지금 맞습니다.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네. 게 좀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맞습니다. 의미에서 중국이 정말 살아난다면 우리가 또 볼거리가 있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테마는 이제 화학입니다. 네, 이것도 네. 중국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중국의 경기 부양 효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화학, 철강 그리고 이 레저 쪽도 오늘 전반적인 상승 효과를 내고 특히나 엔터가 V자 반등을 좀 내는 걸 보게 되면 중국의 효과가 아직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쪽은 또 화학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유심히 좀 봐야 되는 종목은 자,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롯데 정밀화학의 이 차트를 좀 더 길게 좀 보게 되면요. 먼저 하락률을 멈추고 박스권에서 머리를 드는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추세적으로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에 ECH 가격 점진적 회복을 통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밸류 자체가 어느 정도 업황 회복을 통해 가지고 살아날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 바닥에서의 이 2개월간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드디어 다시 한 번 더 1차 돌파, 21선, 61선의 1차 돌파, 2차 돌파를 통해 가지고 짝꿍댕이 패턴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5만 선을 넘어서야지 완벽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5만 원을 돌파하는 자리까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건 LG화학입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임상의 이야기도 있고요. 특히나 이 바닥권에서 보이는 지금 2차 전지 쪽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지금 살아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만든 지가 2개월 됐습니다. 자, 21선, 61선 1차 돌파, 2차 돌파 완벽하게 지금 만들어놨고 특히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를 모두 다 기관이 다 받아내는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바닥을 완전히 이제 이 단기적 바닥은 완전히 탈출했다라는 모습과 함께 매수 의견을 강하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양극재 사업의 훈환과 함께 탈엔소를 간속화, 다시 말해서 시장의 2차 전지 분위기가 돌자마자 제일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리고 LG화학이 이제 두 번째로 LG화학이 다시 한번 더 부상할 수 있는 하반기가 되었으나 합니다. 여러분들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중국 관련해서 할 얘기가 참 많아지고 있는 요즘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켓나우 3부는 이데일리 스피인 활용하고 있고요.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를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